약간 소금. 소금? 응, 네, 그리고 장 정도 채소에 구워서. 잘라도 돼. 지금 뒤집으면 돼. 와, 불 되게 세네. 이렇게 올라오네. 뜨겁네. 어디서 사 왔게? 아버지가 산 거예요? 아버지 씨. 세상에 그 무슨 놈이래. 아니, 내가 롯데마트 가면 큰일 난다고 당신이 가야 된대요. 나 그거 말 좀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못 간 지가 꽤나 흘렀거든요. 근데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한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왔던 기록들 영상으로 좀 남겨봅니다. 우선 출국 전 PCR 검사를 해야 돼서 TMC 후쿠오카라고 하는 팀 메디컬 클리닉이라는 곳인데요. 비용은 5,500엔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조금 다른 점은요. 이 PCR 검사가 타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영상들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검사 끝난 다음에 결과 나오기 전에 좀 이제 식사를 해야 돼서 잠깐 종종 가곤 하는 쿠라즈시에 가서 초밥을 먹고 왔습니다. 쿠라즈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요. 당연히 한국어 메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주문한 그 스시들이 이제 그 레일을 타고서 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그 레일 아래 레일에 지나가는 것에서 그냥 집어서 드셔도 됩니다. 주문하고 그리고 레일 통해서 음식 오고 그리고 식사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또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한국 갈 때 되니까 또 한국 가 있는 동안에 또 이상한 게 또 그때는 또 일본 음식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렴하지만 먹을 만한 쿠라즈시 음식들 조금 많이 먹고 가려다 보니까 좀 욕심이 과했나 봐요. 좀 많이 시켜서 많이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예정대로 그 다음날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후쿠오카 공항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가는 길에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는 길에 심심해서 기사님하고 수다 떨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시국에 사실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당연하겠죠.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속할 때 기다리는 것 없이 편하게 패스트트랙 이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서 그것은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요. 제가 3차까지 접종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따로 격리는 명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예정했던 대로 바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부모님 집으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우리 가족들 모두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이게 묵묵이야 지금 이게. 간단하게 하는 거야? 간단해. 뭐 더 들어갈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다가 화채는 이거 여기 할 거라서 화채 많이 하네. 안쪽에 들어가 시원하게 해주면서 채채가. 아 이거 지금 무게도 이거 넣겠다는 거야? 응, 응, 무게 들어가. 아, 무게 배를 넣어요? 아니요, 시원해. 그러면 달고로. 이거 무슨 무게? 도토리 무게? 도토리. 완전 홍당무가 약간 들어가. 아, 그거 되게 홍당무 우리가 한 거야, 직접? 예, 이거 우리가 키운 거야? 밭에서 심은 거. 되게 신기하네. 되게 조그맣게 생겼네. 너무 늦게 심어가지고. 애기 홍당무네. 진짜 되게 탱탱하다. 푸딩이다, 푸딩. 무게 푸딩보다 더하네. 탄력이 장난 아니네. 탄력이 찢어지질 않아. 와, 절대. 진짜 안 찢어지네. 예.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5쪽 5로 그렇게 해서. 5대 5가 물하고 도토리 가루? 도토리 가루 한 컵이면 물이 그 컵으로 5개 반. 물이 컵이 5개 반 넣고 도토리 가루는 한 컵 넣고. 한 컵. 그리고 또 뭐 넣을 거 아니야? 그냥 끓이고 끓이다가. 거의 얘가 막 몽글몽글 할 때 저기를 넣어. 뭘 넣어요? 약간 소금. 소금? 응. 그리고 참기름을 좀 넣어주면 더 좋아. 유니버시라는 게. 아 들기름이야? 참기름이어야 되는데. 우리 들기름을 많이 먹어. 근데 어떤 거 넣어도 괜찮잖아. 상관없어. 별거 없네 소스라는 게. 별거. 그냥 맛간장 넣고 설탕 좀 넣고 그냥 다네 그게 깨 넣고. 야채를 어느 정도 묻힌 후에 구워서 간이 이제 어떤 건 모르지. 얘는 묵은 간이 돼 있어서. 나도 하나 더 봐요. 먹어보게. 아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싱겁지 않아? 아니야. 너무 맛있어. 맛있다. 하나만 더 먹자. 효소가 넣거든? 여기 효소 나와 있는 거. 효소? 효소, 예. 사과 효소. 아, 별게 다 들어가네. 아니, 그러면 식초 대용이니까. 아, 그 대신 넣는다고요? 응, 그렇지. 됐어? 이렇게 하면 되면 돼. 얘는 너무 빨갛지 않아도 돼. 예쁜 거로 대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 그게 어딨어. 우리 먹던 대로 찍는 거지. 아니, 많이 먹어야 됐어.
지금 찍는다고 지금 더 예쁜 그릇 넣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럴라고 그랬는데. 그냥 먹던 대로 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뭘. 뭐, 다 넣지, 뭐, 먹든 말든. 집밥으로 찍는 건데. 뭐. 집밥인데, 뭐. 됐어? 근데 이게 간이 맞나? 파채 사 먹기만 해봐도 이렇게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맑아서 몰랐네. 맛있어. 뒤집으면 돼. 아니, 치면 너 코끼리 아파.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집게 좀 더 큰 거 없나? 불편하네. 그거는 그냥 예비용이야. 불편하네, 이거는. 불편하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먹는 게 맛있긴 해. 귀찮아도. 와, 불 되게 세네. 여기까지 올라오네. 뜨겁네. 바로 줘야지. 나 더워. 나 더워, 나 더워. 거기다 놔, 어디다 놔둬. 그래, 수저상으로 했다, 됐어. 어디서 사왔게. 아버지가 사온 거예요? 아버지 시켰어. 내가 가면 저기 코로나가 무조건 자기가 아무도 없나. 세상에 그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롯데마트 가면 큰일 난다르고 당신이 가야 된대요. 나 그 말 그런 말 되냐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또 교회 가면은 큰일 나고. 아버지 저희 주장이 왜요? 그거잖아. 많이 쉬고 온다고 쉬고 온 것 같긴 한데 역시나 돌아올 때는 좀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식사 시간도 너무 맛있고 즐거웠고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인천공항 와서요. 인천공항에서 수속 밟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에서요. 48시간이 아니라 72시간이죠. 한국에서 일본에 갈 때는 72시간 전 PCR 검사를 받았고요. 음성이 떠서 다행히 예정대로 항공기를 타고 일본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입국 전 PCR 검사를 받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3차까지 접종을 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3일간 격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일차에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서 음성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많이 아쉽더라고요. 빨리 코로나 상황 좋아져서 다시 한번 한국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